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인사는 법보 종찰 사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해인사 안에는 한 약 20개 정도의 암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인사 법기암이라는 산내 암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구니 스님이 창건하신 사찰이고요. 법기암은 부처님의 법을 일으킨다는 뜻의 암자입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절 법기암에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법기암 약사 여래불 그 자비 김청수. 신라 천년의 꿈속에서 누가 정을 쪼아 생을 불어넣어 석불로 태어났다지요. 잠시 길을 잃어 한양에 머문 적 있다지요. 한양에서 신라로 다시 가야산의 산새 울음 호젓한 팔백 고지 능선에 대자비의 석불은 천년의 미소로 가부좌를 하고 소원 하나 꼭 들어준다는 일념으로 당신 앞에 눈 감은 합장으로 줄지어 서는 중생들을 측은지심으로 굽어 살핀다지요. 당신의 용 안에 접안식하는 날 고요와 정막을 깨우며 깊은 영감을 안겨주었던 형용할 수 없는 환희의 그날 하늘 구름 사이로 만다라꽃 붉게 피었다지요. 오늘은 산을 넘어온 아침해가 당신 이마에서 한층 눈부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예. 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이게. 십몇 년 만 아니에요? 15년 만이네. 아, 예. 스님, 15년 만에. 그대로세요, 스님? 스님도 그대로네요. 아, 그래요? 눈 밑에 주름이. 네, 스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해인사의 그 산꼭대기 암자. 해인사 법기암의 암주로 있는 대훈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법이 내 힘으로 조금이나마 좀 더 드날리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법기암이라 짓고, 우리가 여기가 아름답고 편안한 절 해인사 법기암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면은 세상의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편안한 게 하나가 우리 되는 그런 요 도량이에요. 아름답고 편안한 절 해인사 법기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많이 힘이 안 뺏기고 수행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끔 이제 요 설계를 해가지고 요 집 안에 법당도 있고 요사채도 있고 후원도 있고 요 집 한 채에 다 가지고 있어요. 앞에 요 통유리가 있는 방은 다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여기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하는데 법기암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여기에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워요. 잘생기셨죠? 네.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예, 법당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하고 네. 요 약사 부처님은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 바라보는 우리도 다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냥 고민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경주에 갔다가 불교 미술관 앞을 지나가는데 마당에 여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보고는 이 부처님인데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30년 전에 그 돌명장 김영찬 씨라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김영찬 씨라는 분이 이 경주분인데 너무너무 석굴암 부처님의 그 상호를 너무너무 사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사 남산의 보리사 부처님의 이 형태를 따고 이제 이 상호는 석굴암의 부처님의 상호를 따고 해서 정으로 하나하나 다 쪼았어요. 이제 점안식을 하는 날은 네. 오늘같이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무지개가 뜨고 이런 또 상서로운 일도 있었어요. 네. 행복한 사람, 불광성운. 마음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무리에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생에서 경험 하나하나가 모두 발전의 초석이 되고, 삶에서 성공과 실패 하나하나가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 곤란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고, 즐거움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타인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매일 착하고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매일 대중에서 이로운 좋은 일을 해야 하고, 매일 타인을 축복하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매일 걷는 길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빛이어야 한다. 말을 하는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듣는 이를 깨우치는 데 있다. 일하는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독점하는 데 있지 않고 대중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 약사 유리강 요래불은 대의왕 불이라고도 합니다. 동방 정유리 세계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켜줍니다.
부처님의 원만 행을 닦는 이들을 무상보리의 묘가를 증득하게 해주는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의 불은 과거세의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대원을 세웠습니다. 12가지 대원은 약사 12대원이며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었고 또 한량없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십니다. 우리도 과거의 삼국전쟁 중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고단한 상황 속에서 약사열의 불이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했습니다. 선덕여왕이 병에 걸려서 의약에 효염이 없을 때 약사경을 염송하여 병을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약사열의 불의 가피로 모든 병고 액난이 사라지고 재난이 소멸되고 국토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약사열의 불. 스님, 이 꽃이 뭐예요? 이거는 네. 조팝나무인데 네. 삼색조팝이라 해가지고 네. 색깔이 세 가지가 나는 조팝이에요. 아, 조팝이. 그리고 이거는 삼색버드나무. 삼색버드나무. 네. 아. 여기는 이제 신도들이 자기 집에 네. 자기 집에 있는 네. 이게 귀중한 나무들을 네. 가지고 와서 많이 심어주고 가요. 아. 그리고 뭐 붉은 찔레라든가 이런 거. 스님. 아까 황색 조팝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황금조팝죠. 아, 황금조팝이 뭐 붉은 찔레라든가 요 삼색 버드나무도 어떤 분이 두 그루를 실고 왔어요. 저는 이거 실고. 처음 봤는데 진짜 예쁘네요. 예. 그리고 또 요 황금조팝도 황금조팝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최고 주인을 가지고 오고 새끼는 또 집에서 키우고 이제 요렇게 하고 가지고 와서 심어준 황금 조팝은 예. 그 꽃이 황금색이라서 황금 조팝인가요? 꽃도 노랗고 요 요거도 노래요. 아, 지금 이제 져서 이런 거죠? 예예 젖는 거죠. 선생님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목수국이라 해가지고 이제 라인라이트라 해가지고 하얀 꽃이 피어요. 수국이 여기서 안 되는데 요 목수국은 굉장히 잘 돼요. 다부지게 생겼죠. 가위와 소나무가 적절하게 잘 어울려 있거든요. 네. 스님 아이디어예요? 그 조경하시는 분이 와서 조언을 해줘가지고 아, 조경하시는 네. 분이 아이디어였군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또 전문가의 또 조언을 네. 들어야 되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정원을 해놓으시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이 네. 보고 이 담장과 또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힐링이 되실까. 스님 앞으로 이런 법기암을 어떤 도량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내려놓을 수 있는 도량. 몸뚱아리만 안 내려놓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도량. 그래서 나중에 이 육신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도량. 그래가지고 제가 신도들인데 법문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도 입 빠지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내하고 똑같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서로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 감사합니다. 이 멀리까지 찾아와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아름답고 편안한 절 해인사 법기암을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앞으로 이 도량이 대운스님께서 원력하시는 대로 이 도량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번 여기 해인사 오실 일이 있으면은 해인사 법기암에 오셔서 참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꼭 약사열의 부처님께 꼭 참배하시면은 몸과 마음의 치유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사찰 여행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